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틀째 혼조로 마감했죠. 네,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반면에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은 미국의 국채금리 동향 그리고 소비판매 지표 등을 주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월달 소매판매 지표가 전월 대비 5.3% 급증했습니다.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도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코스피는 나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0.9% 넘게 떨어졌습니다. 3,133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1조 8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를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한 데 따른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차익실현 욕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시장이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시장 전망,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한승 기자, 문재인 네. 대통령이 지금 국토부를 향해서 비장한 주문을 요청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집값 안정에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 부동산 대책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까지 강조를 했는데요. 이 과연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또 보완점은 뭐가 있을지 이슈엔 직설에서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개장 전 전일장 특징 업종 먼저 확인해보시죠. 우선 쿠팡 관련주입니다. 쿠팡 관련주가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 직행을 발표한 가운데 관련주의 상승 흐름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쿠팡의 풀필먼트 관련주인 KCTC가 4거래일 연속 급등을 했고요. 쿠팡 플레이와 관련해서 OTT 수혜주로 평가받는 KTH와 쇼박스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서울식품과 KCTC가 모두 상한가를 경신했습니다. 서울식품 366원이었고요. KCTC는 13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쇼박스가 23.5% 급등에 5,400원이었고요. KTH 12.8% 올라 17,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한국전자홀딩스도 9.26% 올라 마감가는 1,475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론 전자결제 관련주입니다. 다날이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CU 편의점과 SSG페이, 도미노피자 등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조만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다날이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고요. 가상화폐 운용 사업을 하는 핀텐크 업체죠. 갤럭시와 머니트리 등 관련주도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날입니다. 상한가 경신하며 마감가는 6,680원이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역시 상한가를 경신했습니다. 종가는 6,120원이었고요. 세텔뱅크가 11.9% 올라 37,000원, KG모빌리언스 10.2% 올라 1,800원이었고요. 카페 24도 10% 급등하며 종가는 41,500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생명보험 관련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한때 1.33%까지 급등하면서 지난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에서 금리 민감도가 높은 생명보험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과거에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팔아왔던 생보사들은 초저금리로 인한 역마진 확대 우려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아왔지만 이번에 금리 반등으로 이 역마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관련주입니다. 한화생명이 11.3% 올랐습니다. 종가는 3,300원이었고요. 동양생명 5.49% 올라 마감가 4,230원이었습니다. 삼성생명도 4.63% 올라 76,800원의 장을 마쳤고요. 미래에셋생명과 코리안리는 1%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대표주입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오스틴 공장 셧다운 소식에 특히 하락을 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기록적인 한파로 각지에서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사 안팎에선 최소 일주일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삼성전자 전장에서 2% 하락해 종가는 83,2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2%가량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감가는 13만 원, DB하이텍은 2.7% 하락해 종가는 64,700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코스피가 17일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9.52포인트 0.9% 떨어지면서 3133.73에 마감이 됐습니다. 나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2포인트 0.21% 상승하면서 979.7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5,143억 원을 순 매도하면서 4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기관도 1조 3,452억 원을 순 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1조 8,376억 원을 순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 기관과 외국인 각각 791억 원, 272억 원을 순 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에서도 홀로 1,637억 원 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2%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 LG화학, 네이버,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셀트리온 등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삼성 SDI는 0.2%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종이목재 섹터가 연일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5%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 섬유, 의복, 보험, 비금속 광물 등이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운수장비, 전기전자, 의약품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임상 결과 허위 공시 논란을 빚은 HLB가 전날에 이어서 6%대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젠 1% 반등을 보여줬고요. 또 SK머티리얼즈도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7원 4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07원 50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네.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좀 떨어졌어요. 네. 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던 증시가 이번 주에 들어서서는 좀 조정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상승폭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증시 인덱스 보시면은 지난주에는 큰 폭 상승을 했지만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있느냐, 펀디멘탈에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처럼 조정이 있는 이유를 보면은 결국 시장의 흐름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10년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런 모습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눈치 보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 올랐던 업종들이 올라가고 올랐던 업종은 좀 쉬거나 조정을 받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지 앞으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제대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지 않을까, 이런 혹시 신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 우려는 좀 덜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경기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그렇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조정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약 뭐 1.3%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행스럽게도 지금 역시 미 연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직 경기 회복과는 거리가 멀고 또 저금리 채권 매입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는 올라갈 텐데 아주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정말 유동성이 풍부하고 예, 예. 이 유동성을 회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지금 뭐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입 속도를 보시면 지금 오렌지색인데 지난주에 정말로 많은 금액 431억 달러의 예.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입되고 나서 아직 투자를 안 한 거죠, 사실. 현금으로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자금 유입된 것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유입된 부분이 IT 쪽. IT 쪽.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 관련된 예. 쪽인데 이쪽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금이 유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눈치 보기가 일어나고 있다. 예. 뭐 10년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그렇죠. 아니면 경기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계산이 막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좀 쉬어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또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은 눈치 보기인 것이지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앞으로 경기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고 또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초점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 유입을 봤을 때는 또 신흥국 쪽으로 자금 유입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신흥국 쪽의 자금 유입을 보시면은 예. 지금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록색 선인데 네. 보시면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약 한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돈으로 3조 3천억 정도 되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가기보다는 강보합세가 나타나고요. 예, 예. 또 원화는 보시면은 오히려 강세가 나타나 있지 않고 예. 약세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신흥국을 꼭 계속 전체 투자 금액을 늘려야 될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업종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이 됐었을 때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난해 워낙 나스닥이 좋았고 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증시에서 그 성장주 쪽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스닥이 떨어지는 것을 두고 이제 좀 선진국에서 뭔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예. 포인트인데 그걸 더 떠나서 결국 자금 유입이 되고 또 펀드멘탈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미국의 지금 펀드멘탈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건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아마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하면 이번에 이 소매 판매 내용 보시면 5.3% 예. 증가를 했죠. 1월 달에. 예상치보다도 훨씬 좋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경기가 회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굳이 미국을 다 팔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이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전체의 약 한 60%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미국에 대한 투자는 그 정도는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보시면 자금 유입이 강했던 그 이후에 네. 약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뭐 나스닥, S&P, 그리고 중소형주, IT, 이머징 마켓 다 상승을 하는 모습. 그러네요. 그래서 어느 것을 뭐 집중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네. 잘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어제도 개인 투자자는 뭐 1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기관의 매도 공세가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이런 부분,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는 이제 좀 끝난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네. 최근에 제가 판단하는 것은 자금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 개인 투자자들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네. 옮겨가는 추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고객 예탁금도 아직까지는 65조 수준, 네. 60조를 훨씬 넘는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순매수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고객 예탁금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기관 매도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아마 예.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아무래도 이제 비중상 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모습. 그렇다 보니까 매도가 나오는 것이 있겠고요. 또 지금 기관들을 놓고 보면 다른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환매가 계속 일어나니까 오히려 직접 투자를 하시려는 주린이 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에 있어서 어떤 순매도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에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인데 예, 너무나 풍부하죠. 네. M1 증가율이 20%대 중반이라는 것은 그만큼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규제로서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자산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결국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조종 양상에서 너무 흔들리실 필요 없고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혼조세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 통신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양종혁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 개선의 영향으로 다우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3%까지 오르면서 S&P 500과 나스닥이 하락했는데요. 오늘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간밤에 연준이 경제 회복까지는 이제 갈 길이 멀다면서 현재 수준의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완전 고용과 물가 상승 이제 달성 요건 등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런 완화 정책을 좀 이어가겠다는 뜻을 대하긴 했는데 일단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유동성은 좀 증가하게 될 거고요. 네. 하지만 1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5.3% 정도 이제 증가하는 등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물가 상승 전망에 힘이 실릴 만한 이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러한 지표들 때문인지 투자자들이 이제 연준의 완화 스탠스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할 겁니다.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나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변동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금일은 외국인 수급 형태에 좀 집중을 하셔야 할 텐데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시장의 방향성이 좀 상승폭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전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환율 상승 압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더해서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이제 다시 늘어나는 등 변동성이 좀 더해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금일은 외국인의 수급 형태에 좀 초점을 두고 다소 변동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 증시가 최근에 기관의 연이은 매도 공세에 박스권에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쿠팡 관련주 이외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가장 뜨거운 게 이제 쿠팡 관련주인데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에 힘입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고 있을 것이라 좀 생각되는데 물론 이제 성장 모멘텀은 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쿠팡과 이제 관련된 제조회사나 물류 관련주 등 이제 쿠팡과 엮일 수는 있겠고 아무래도 최근 너무 급등한 탓에 내리는 것도 좀 크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한 종목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이제 하락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고점 매수는 절대적으로 좀 피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아직 오르지 않은 이제 물류나 제지 관련주 등의 이제 실적을 좀 보시면서 성장 모멘텀으로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제 체크하시면 될 섹터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네. 최근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첫 5만 달러를 좀 돌파했는데 말도 많고 이제 거품이다 뭐다 뭐 아무래도 실질적인 가치와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좀 거치지 않는 가운데 너무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급등과는 질적으로 좀 많이 다른 장세를 좀 펼치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글로벌 기업과 이제 금융회사 등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테슬라가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자 글로벌 수탁은행이 이제 뉴욕 멜로 은행까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가상자산의 이제 취급 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지금 소폭 기업들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영업 허가 등 실질적인 투자 태세에 좀 갇혔다고 보시면 되는데 잘 알고 계실 수 있는 모건 스탠리까지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말씀드려서 3년 전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안정적인 좀 자산이 되었고 네. 변동성은 아직까지 실질적인 자산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기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이제 좀 지켜봐야 할 이슈라는 것은 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때문에 증시와도 연결되는 비트코인 관련주 오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방금 전에 변동성 장세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수급 형태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쿠팡 관련주 등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만 보시더라도 개별적인 장세가 좀 이어지는데 어쨌든 단기적인 이슈에 힘입어서 이제 투지성 매매가 아닌 실적이나 이제 미래 성장성을 보고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늘어난 등 이제 다시 숨 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무리한 매매는 최대한 좀 자제하시고 손절도 손절인 만큼 과감하게 좀 진행하시면서 포트 구성 새롭게 좀 펼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종혁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 지수 3,135포인트로 기록되고 있고요. 코스닥입니다. 역시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979포인트입니다. 시가초의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가초의 10위권 내에서는 삼성 SDI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소폭 반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0.2%가량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3,400원, 83,30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원입니다. 네이버입니다.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96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밖에 현대 모비스, 현대차 0.8%에서 0.3%가량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도 좀 보도록 하죠. 카카오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 가까이 좀 떨어졌던 모습인데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50만 9천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 어제도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올랐었는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80만 7천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은 1% 약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쿠팡 관련주, 골판지 관련주들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이 또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어제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어제는 이제 거래가 안 됐었고요. 오늘 거래가 다시 재개됩니다. 호가로 봤을 때는 15% 급등 출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15,0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KCTC입니다. 오늘 22% 급등 출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KTH까지도 역시 3.9%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8,3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쿠팡과 관련해서도 전자결제 관련주도 최근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다날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오늘 호가 역시 또 상한가 예상됩니다. 지금 8,680원 예상 체결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KG 모빌리언스도 오늘 5%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1,4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세틸뱅크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자, 이 가운데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도 역시 관련주를 엮이면서 어제도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급등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3% 강세가 예상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쿠팡과 관련된 종목들의 오늘도 단기성 급등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1%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하루 만에 또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138,800원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소폭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67,000원이고요. 자, 이 가운데 CGN 오늘 0.7% 반등이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1% 강세로 마감이 됐었고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펄어비스 어제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CJENN 강보합권 예상이 되고 있죠. 예상 체결가 138,0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밖에 종목들 에코프로뱀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5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전히 유동성 힘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경계 심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은 그러면은 조금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얼마나 유동성이 풍부하느냐. 그리고 지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거냐. 그에 따라서 주식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만약에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한다면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 연준이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유동성 계속 풍부하게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고 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아주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주식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 유동성이랑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좀 더 네. 보겠습니다. 우선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추이를 보시면은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2008년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장을 만들어냈던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이때의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추이를 보시면 약 1.35조 달러를 증가를 시켰어요. 그만큼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갔습니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대비해서 자그마치 2.4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큰 규모의 자금 유입을 하고 있고 또 미 연준의 발표 내용은 줄이지 않겠다, 계속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44조 달러, 총 늘어난 금액만 3.3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M1 증가율과 M2 증가율인데 이 두 가지를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1 증가율이 높다라는 것은 예.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 대체 자산이라고 하면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예. 그러니까 화폐를 대신하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M1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통화가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대체 자산으로서 충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과거에는 금이랑 은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완전히 비트코인으로 가버렸어요. 또 간밤에 금값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비트코인이 승자입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그 부분에선 좀 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렇게 M1 증가율이 높을 때는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M2 증가율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경제와 연결이 되고 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주식시장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지금 25.8%라는 것은 그만큼 예. 주식시장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유동성 지표로 본 미국 증시의 상승 여력을 보면 올해 안에 아마도 S&P가 4,200포인트는 돌파할 것 같고 네. 또 나스닥은 15,200포인트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7% 이상, 8% 가까이 더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지만 시장이 워낙 1월 달, 2월 달에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예. 예. 이제 상승 여력이 한 8% 정도 남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두 달 동안 올랐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아야 되느냐? 그게 예.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계산하면 네. 나스닥은 뭐 50% 가까이 아니면 S&P 50을 보면 뭐 24% 정도 가까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진다. 즉 그만큼 풍부한 유동성이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이 50% 가까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그 정도의 유동성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유동성 환경만 봤을 때. 예, 결국은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떤 펀드멘탈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예. 펀드멘탈 위주로 그러니까 기업 실적을 보시면서 계속 투자에 초점을 맞춰나가는 지금은 선택이 중요한, 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로 변해간다. 아. 그래서 주식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이제는 그럼 어디에 해야 되느냐가 그렇죠. 중요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성장주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 특히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네. 성장주냐 가치주냐 예. 이렇게 좀 구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결국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라고 하던 뭐 아마존, 애플, 구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주들이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0.9%가량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거의 1조 8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물량이 만만치 않게 나왔고요. 외국인도 다시 좀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연초 이후에 빠르게 올라왔던 만큼 다소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국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나스닥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 심리가 커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FOMC 의사록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연준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축소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어떤 출발성을 나타내는지 출발 지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2%도 추가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3126포인트, 3130선도 좀 하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낙폭을 좀 축소하고 또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입니다. 오늘 강보합권이네요. 980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 0.2% 내림세로 83,000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 약세입니다. 128,000원 선에서 좀 거래되고 있고요. 자, 이 가운데 삼성 SDI 어제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79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도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바이오 섹터가 다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0.5% 지금 사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도 지금 빠르게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셀트리온도 0.6% 상승세로 32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사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대형주 쪽에서는 또 유통 섹터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업종 간의 키 맞추기 흐름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롯데쇼핑이 1.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세계도 1.7% 강세로 25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신세계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수급적으로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상승세가 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상승으로 이 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14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1% 가까이 올라갑니다. 역시 이틀 연속 상승세입니다. 16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GN입니다. 어제 1% 상승을 해줬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17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제넥신도 4% 강세입니다.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9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한번 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진단키트라든지 바이오 섹터로 다시 한번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 정도 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쿠팡과 관련된 종목들 시초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가와는 분위기 많이 다릅니다. 지금 동방이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13%, 12%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KCTC도 10%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KTH까지도 역시 24% 넘는 급락입니다. 지금 14,300원. 아무래도 이게 테마주 성격을 지니다 보니까 좀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장에서는 빠르게 차익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전자결제 관련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전자결제 관련주는 힘이 좋습니다. 오늘 다나리 또다시 상한가입니다. 8,680원 이틀 연속 상한가입니다. 자, 그리고 KD 모빌리언스가 9% 강세, 14% 급등세입니다. 12,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가운데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상승세고요. 갤럭시 머니트리도 지금 29% 넘는 급등입니다. 시틀뱅크도 지금 상승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쿠팡과 관련된 직접적인 종목들은 오늘 차익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전자결제 관련주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계속해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소폭입니다만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16억 원가량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197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빠르게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투자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늘어나면서 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기금 쪽에서는 오히려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는 오늘 전기전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기계 섹터에서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 밖에 운수장비 그리고 섬유의복에서도 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운수장비 그리고 섬유의복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오늘 기계 그리고 의약품 화학 섹터에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82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각각 297억 원, 6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라서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소폭 떨어집니다. 1원 20전 내린 1106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본부장님 그 성장주 얘기도 나눠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팡, 마가 이런 종목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성장주입니다. 그런데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좀 의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왜냐면 그만큼 현금 흐름이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시 플로 일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금이 얼마나 시가총액 대비해서 많이 들고 있느냐 이런 건데 이런 숫자가 어떤 기업들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건 또 가치주로 볼 수 있느냐 애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바꾸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하면 옛날 같은 성장주가 아니라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하고 틀리다라고 말씀을 예.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나 뭐 신흥국이나 대표적인 지수들의 상승 여력을 잔존가치 모델상으로 돌려보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선진국 보시면은 미국의 러셀 2000 이쪽은 아무래도 가치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네. 그렇지만 미국의 나스닥 100기업 대표적인 성장주들이라고 하죠. 상승 여력이 가장 높게 나오는 지수입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는 미국의 60% 정도를 투자하는데 이 중에서 40% 정도는 나스닥 100, 네. 한 20% 정도는 러셀 2000 이런 식으로 투자를 성장주와 가치주 잘 분산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신흥국을 보시면 그 답은 또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네.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 국가,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대만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IT 쪽 이쪽의 강자인 쪽이 지금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어요. 대만, 베트남, 한국입니다.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신흥국이라서 이 전기전자 쪽에 강하지 않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베트남의 수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든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쪽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제조 강대국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네. 특히 IT 산업에 대한 제조 강대국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만, 베트남, 한국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최근의 흐름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맞아요.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강대국을 사야 되느냐 예. 등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를 사야 되느냐 네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일정 부분 키높이는 맞출 수 있으나 그쪽이 주도 업종이 될 수 있지 않다. 주도 국가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상 조금은 늘릴 수는 있으나 네. 이쪽으로 완전히 몰아버리는 전략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원자재 말씀 주셨으니까 그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어떤 차트라든지 지표로 보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핫해졌냐면 예. 여러 가지 기후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맞물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보시면 이 CRB 인덱스라고 해서 네. 원자재 인덱스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서 예. 살짝 올라오면서 차트를 깨고 올라왔죠. 예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상승의 시작이다. 앞으로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죠.
또 보시면은 CRB 인덱스 말고요. 네. 블룸버그 커머디티 인덱스라고 해서 블룸버그 원자재 인덱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삼각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니까 자, 이건 진짜 시작이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또 더 나아가서 모 미국계 은행 예, 예. 네, 슈퍼 사이클 시작했다. 맞아요. 예, 12년 상승, 12년 하락, 이제 다시 12년 상승.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 사이클의 시작이다라고 미국계 은행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유가도 아까 잠깐 차트 올라왔던 것 같은데 네. 이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 가격으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들 이거 진짜 시작이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 대놓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은 할 거다. 그런데 결국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는 보면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있었던 2008년 이 원자재 사이클, 네. 또 2011년 원자재 사이클, 이때처럼 어떤 엄청난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을 할 것이냐, 예.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이유는 유가 추이를 한번 보시죠.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유가가 올라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한파가 불어서 예. 지금 텍사스 주가 거의 뭐 전기가 안 돌아간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래서 에너지 섹터가 또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튈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자, 옛날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예. 내용인데 이 유가는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상단하단이 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셰일가스라는 게 2013년에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네. 셰일가스는 이 브레이크이븐 포인트.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단가가 네. 50달러 이상이면 예, 예. 이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셰일가스 회사들은 당연히 예. 지금 적자잖아요, 엄청나게. 그렇죠. 그러면 공급을 늘리겠죠. 그래서 셰일가스는 언제든지 늘렸다 닫았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셰일가스 때문에 이 공급 쪽이 한 단계 내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단가를 낮추는 효과입니다. 공급 쪽에서. 그다음에 유가를 보면 이 수요 쪽에서. 지금은 갑자기 한파가 불어서 네. 수요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전기차가 있죠.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가 네. 뭐 자동차, 트럭, 그리고 비행기 뭐 대부분 다 지금 보시면 전체 이 석유 수요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되면 될수록 예. 그 수요는 떨어지겠죠. 여기에 또한 신재생 에너지가 요즘에 그리드 패러티라고 해서 예. 단가가 석탄보다 더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이쪽에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석유에 대한 수요는 또 줄어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감안하면 지금 과거의 P1에서 예. P2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60달러에서 계속 치고 올라갈 거냐 예.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원자재에서 가장 핵심인 유가가 이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도래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보면 옆으로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네. 시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그 석유와 관련된 ETF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한번 좀 볼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만약에 이 석유 관련된 ETF의 상승 여력이 높다면 네. 당연히 이쪽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XOP라는 미국에 상장된 ETF, 모든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ETF인데 네.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가가 60달러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가 반영을 했다. 예. 그래서 유가가 70, 80, 100 이렇게 가야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가는 정말 그렇게 70, 80, 90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정말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유가 관련주의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늘리면 안 되고 예. 일정 부분, 그러니까 예. 너무 안 늘고 있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쪽에 약간의 투자를 늘리는 것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 얘기 좀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또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자, 이게 이제 맞물리는 겁니다. 예. 자, 유가의 상승. 또 그리고 금리의 상승, 이게 모두 다 그렇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 예. 또 코로나19가 지나가면은 뭐 보복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경기가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기대 이상으로 계속 올릴 거냐. 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10년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보시면 2.21%까지 올라왔어요. 과거에 정말 걱정스러운 수준은 2.5%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고요. 또 미연준이 보고 있는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예측치가 있는데 지금 이 숫자는 2.07%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이 숫자가 3% 정도까지 가야지 저는 걱정을 하는데 예. 지금 아직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으려면 공급과 수요 부분 두 쪽이 다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비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수요가 끌고 가는 인플레이션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고용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미국의 고용지표가 정말로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을 한다면 네. 과거 닷컴 버블처럼 그런 어떤 수요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자극을 받고 네. 이에 따라서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고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지금 전혀 거기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고용이 늘어나는 수준은 아주 미미해요. 예. 여기에 또 보시면은 전체 고용을 보시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그리고 그 후 그리고 다시 회복 근데 지금 중간까지밖에 안 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다시 또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아. 이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말로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올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또한 지금 보시면 장기적으로 이 고용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아, 장기 실업자 수가 네. 늘어났네요. 여기 보시면은 자그마치 6개월 이상 예.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비중이 네. 40% 가까이 예. 올라왔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의 참여율이라고 하죠. 네. 전체 인구 중에서 얼마나 고용에 참여하고 있느냐, 노동하고 예.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가 가장 고점이었는데 예. 이때는 정말 인플레이션 자극했습니다. 67.2%였어요. 참여율이. 근데 지금은 겨우 61.4%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괴리율이 자그마치 6%포인트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수요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겠느냐. 수요가 일어나는데 선택과 집중이 일어날 거다. 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수요는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전체적인 모든 수요가 다 늘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저희가 또 최근에 핫한 비트코인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체 자산으로서 이제 지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까 저희가 그 유동성 지표 네. M1 증가율을 예. 보여드렸잖아요. M1 증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예.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냥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은행에다 네. 그냥 예금을 해놓고 있으면 내 현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사야 돼요. 그래서 현금 대신에 그럼 뭘 들고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과거에는 금이나 은이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 모든 은행들, 모든 은행은 아닙니다만 이제 일부 은행들, 예. 근데 앞으로 모든 은행들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은행들이 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금이 대체 자산이 됐는데 아. 이제는 상당히 많은 은행들이 점차적으로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대체 자산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고 또 결제 부분에 있어서 네. 페이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제 일부 은행들 결제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을 보면 상당히 많은 전자결제 부분들을 비트코인 쪽으로 활용한다 얘기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갈지는 잘 모르는 거죠, 고점이.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대체 자산으로서 들고 가는데 우리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0% 내지 20% 정도는 필요하다. 네. 근데 금보다는 지금은 비트코인이다. 아, 이게 대세다.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예. 테슬라보다 더 커졌어요. 아, 지금 네. 보니까 테슬라는 사실 800달러가 붕괴가 됐잖아요, 간밤에. 네. 네. 예.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좀 늘어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아시겠지만 이거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채굴. 네. 그러면 이제 채굴을 하려면은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럼 이제 슈퍼컴퓨터를 쓰면 반도체 전력량이 전력량. 예, 전력량이 늘어나고 또 마찬가지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예. 그러니까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예. 결국 쌀은 반도체고 예. 피는 전력인데 아. 그 전력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다. 예. 유가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예.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과거에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2017년. 네. 이때의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전력 소비량이 예. 약 30 테라와트 정도였다면 네. 지금 보시면은 120으로 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배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앞으로 슈퍼컴퓨터를 쓰고 네. 이 메모리를 사용하는 양이나 또 이제 전기차가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네. 뭐 드론이 활성화되고 예. 계속 전기 소비량은 늘어날 것이고 이 반도체 소비량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쪽이 정말 큰 슈퍼 사이클이 아. 계속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투자만큼은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크해야 될 포인트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장 순매수한 종목들 현재 주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 SDI,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HMM 순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SK텔레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그 밖에 LG와 하나금융지주, CJ제일제당, 한미반도체, 한국항공우주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CJ제일제당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1% 이상 상승세입니다. 자,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을까요? LG전자, SK이노베이션, S-Oil, 삼성생명, KT, 한화생명입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KT가 좀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그 밖에 종목들은 하락세입니다. 자, 그리고 한화생명, LG플러스, 빅히트, LG디스플레이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빅히트 상승세고요. 그리고 FNF도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죠.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0.2% 내림세 3,124포인트. 코스닥도 역시 하락세입니다. 976.51포인트입니다. 오늘 2월 18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수차례 사이 신현수입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신수석이 최근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식 인정했는데요. 신수석이 사의 표명을 한 원인으로 검찰 고위급 인사가 꼽히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박 장관과의 검찰 인사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배제되는 등 내부 의견 충돌을 빚은 게 가장 큰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만류했고 이후 신수석이 정상 출근하며 청와대 회의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신규 공공택지 2분기까지입니다. 정부가 오는 2분기까지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약 25만 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신속하게 토지 발표를 완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는데요.
윤성원 국토부 1차관도 어제 한 인터뷰에서 도심에 공급하기로 한 총 4만 3,500호에 대해 오는 7월까지는 사업지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복지부 장관 10인 회식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됐죠.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공무원 10명이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능우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복지부 장관실 공무원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세종시 소재 중식당에 모여 국장급 이상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같은 날 저녁 시간엔 8명이 모여 비서실 만찬 간담회도 가졌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행되기 전날이어서 위반은 아니지만 중부처 간부들의 오찬을 한 건 아니란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최정우 대국민 사과입니다. 최근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잇따른 산재 사망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8일 발생한 포항제철소 원료부두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최근의 사건들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안전책임 담당자를 사장급으로 격상시키겠다며 현장을 직접 챙길 것을 강조했는데요.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2일 개최하는 산업재해청문회에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삼성전자 AI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AI 반도체 HBM PIM은 중앙처리 장치 CPU를 위한 데이터 기억 장치로만 존재했던 메모리가 직접 AI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시스템 처리 속도는 두 배로 빨라지고 전력 소비는 70% 이상 줄일 수 있게 됐는데요. 그간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적용됐던 AI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에서 개발해 성공하면서 반도체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북한 해커 3명 해킹 혐의 기소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은행과 기업에서 가상화폐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수사한 미 검찰은 이 공작원들이 전 세계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12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여억 원을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해커가 주로 북한에서 활동하는 만큼 미 정부가 신병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 학생들도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됩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기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어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고등학교 기간 192학점을 수강해야 졸업을 할 수 있으며 과목별 출석률은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은 4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성취율이 40% 미만이면 별도의 과제 수행이나 보충 수업 등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입니다.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서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모 부부에 대해 수사를 해온 경찰은 이 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숨진 A양을 폭행해왔고 두 차례 이상 물을 이용한 학대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이 부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살인죄 적용에 따라 부부의 신상 공개가 가능해졌지만 친인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부처의 명운까지 거론하면서 힘을 보탰는데요. 4년째 집값과 씨름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서둘러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에 어떤 힘을 좀 실어주는 뭐 대통령의 응원 정도로 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변창흠 장관이 발표할 때 얘기한 것처럼 뭐 후속 입법이 좀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뭐 재생법 이런 것들 다 손을 봐서 좀 발표했던 내용들을 법안에 담아내야 이제 실현이 이제 확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권 여당 국회의원분들한테 좀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그런 신호를 좀 보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조금 노출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좀 세밀하게 봐라라는 뜻을 좀 포함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적극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이 쉽게 안 되다 보니까 뭐 신년사에도 송과도가 한 것처럼 이번에 이걸 좀 통해서 정확하게 주택공급 신호를 서울 도심에 줘서 좀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라는 대통령의 당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사실 이번 올해가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거기서 이제 연초에 이런 주문을 했다는 건 좀 남다르게 좀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글쎄요, 좀 남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명운을 걸라라는 얘기가 이 변창흠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요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농담 삼아서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가서 오비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나친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무리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실은 이사 대책 같은 경우에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선택들이 많이 제시가 됐거든요. 네네. 뭐 현금 청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결국은 공급 확대를 하려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따라오는 그 현상이란 부분을 지나치게 막기 위해서 또 과도한 선택들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이제 그게 이제 힘이 들어가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좀 이 이번에 밀어붙이는 구도가 이 이사 대책의 어떤 합리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조금 더 힘을 빼고 갔어야 되는 그런 선택이 오히려 시장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 너무 지나친 그 몰입과 또 좀 더 강도 센 대책을 요구한다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명운을 걸라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라는 주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네. 좀 보십니까?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한편에서 기대하는 쪽에서 보면 네. 열심히 해서 이번에야말로 집값을 진짜 안정 한번 시켜보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또 지지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시장의 반응을 보면 좀 기다려보자, 이제 집값 잡힐 수 있겠다라는 기대의 목소리를 가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냐. 도대체 현금 청산은 무슨 기준으로 하며 어느 지역으로 하고 무슨 돈으로 전국 80만 호를 하겠느냐. 네. 과연 되는 거 맞냐라는 볼멘 목소리도 있는데 국토부의 명운을 걸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러면 지난 4년 동안은 명운을 안 걸고 한 거냐. 제 생각에는 김현미 장관도 최선을 다해서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진짜 할 수 있는까지 연끌을 끌어모아서 했는데 또 명운을 걸려고 하면 진짜 무리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무리해서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무리해서 급히 먹은 떡이 체한다고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저는 좀 과한 부담을 좀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댓글을 굉장히 유심 있게 많이 보거든요. 네네. 민심이 좀 어떨까 보면 왜 국토부 명운을 거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지 뭐 이런 심한 말들도 나오는데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남은 게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1년 만에 과연 이 많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가 많은 분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걱정이 되는데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확실하게 실행을 하면서 신뢰를 좀 보여주면 뭐 국민들의 분노한 마음도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2월 4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속 입법이 필요하거나 좀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공공주도 사업 개발 사업 구역에서 부동산을 뭐 취득할 경우에 입주권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주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재산권 침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헌법상 정당한 보상이 현금 보상이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 저도 처음에 정부가 이렇게 얘기할 때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나 해서 저도 재산권 침해가 좀 과하다는 생각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실제로 실거주자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서 실거주자들은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줄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강력하게 현금 청산을 던져가지고 이거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돈 받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일 네,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사지 말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요. 팔지도 말란 얘기죠. 거꾸로 그래서 매물장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근거에서 지금 보면 보도들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근거를 찾나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발표를 안 하니까요. 토지보상법 얘기가 있던데요. 네?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도 정상적으로 문제 공익에 대한 뭐 토지 환수 및 이제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네네.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네. 법원의 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소송에 문제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판례가 하나 있더라고. 2012년도에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아, 대법원입니다. 중요한 네. 건. 그 개인의 어떤 재산권 침해나 이런 것들이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개인의 침해되는 재산의 법적 범위 신뢰보다 진정 소급 입법을 통해서 더 공익이 우선되고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라면 이것은 합법하다고 본다는 판례가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좀 해석 좀 어려운 게 이게 될까요? 뭐냐면 친일 반민족호 있지 않습니까? 네. 친일 재산을 환수하면 안 되잖아요. 재산을 다 형성된 건데. 근데 이게 국민적 정서로 누가 봐도 환수될 수 있다고 믿음이 가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렵게 좀 써놨어요. 제가 봐도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을 정당화하는 게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거나 침해되는 법적인 신뢰가 진정한 소급 입법을 통해서 실현되고 달성되는 공익보다 약할 때는 합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공익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요점이. 아, 그렇네요. 요점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럼 이 현장에다 대비해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투기를 막는다고 했지만 네. 용적률을 올려서 개발 이익을 갖다가 기존 토지주한테 30%를 더 수익을 올려주고 나머지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뭐 생활 기반하고 세입자 대책까지 뜻은 되게 좋아요. 근데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금 청산 대상이 새로 샀을 때 이분이 재산권 침해를 요구를 했을 때 이런 논리가 가능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분들이 받아서 입주권을 받게 되면 그분들이 이익이 30% 추가되잖아요. 산 네. 사람들이. 그럼 이제 투기적 요소가 시작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계속 이어서 살 수 있는 현상이 되니까 네. 정부는 투기를 막겠다는 선에서 시작한 것 같고 이런 명분이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뭐냐면 이 과도한 이 법을 시행 안 했을 때 연속되는 투기의 문제와 입주권의 어떤 분산으로 해서 수익이 줄며 공익에 배분되는 게 적어지고 분양가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은 그 이익이 개인한테 다 돌아가지만 이 상태로 진행을 했을 때 지어지는 공공임대나 분양주택, 분양주택을 또 한 7, 80% 한다 그랬으니까 분양주택의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그걸 누가 사게 되냐면 무주택 서민이 분양을 받잖아요. 청약자들이. 그런 공익적 논리가 좀 존재하긴 해요.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아 정부가 어렵게 이거를 강했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생각을 예상을 했다가 현금 청산하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굳이 따져보니까 지금 정부의 형태가 공익을 우선하고 공유를 네. 우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과거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지금 들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사례가 없더라고요. 연결되는 게. 제가 진정소급입법하고 부전정소급입법을 다 체크해보니까 임대주택법에 특별히 몇 개 없거든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이 없는데 그냥 확 뒤집는 거잖아요. 사실은 신뢰상 원칙에 위배돼요.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법 판례에. 이것이 과연 또 다툴 문제도 되겠죠. 그렇죠. 판례를 갖고 이번에도 이렇게 적용한다 그러면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네, 것처럼 좀 있기 때문에 여겨지는데요. 대법원 판례, 그러니까 고등법원 판례도 아니고 대법 판례이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시대가 바뀌지 않는 좀 다른 방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걸 던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때 아마 상황이 하죠. 달랐을 거라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또 판례를 할지는 물론 기존 판례를 적용할 수 있을지 또 봐야 되는 법들을 문제가 있어서 나면 공익을 이제 내세우겠죠 정부 입장에서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있어요. 거기에 다주택자가 만약에 계세요 그 지역에 네네. 지금 팔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양도세 중과 6월부터 더 중과돼요. 그건 엄연한 침해죠. 그거와 상관없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보상의 책이 있어야죠. 그런 점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 입주를 가게 됐어요. 만약에 그 다세대 주인이 네. 입주를 하게 되면 이걸 팔고 가야지 그냥 놔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 기한의 이익이 뭐 4년, 5년, 사업이 7년 걸릴 텐데 네. 7년 동안 집을 그냥 비워둘 수도 없잖아요. 그럼 전세밖에 못 드는데 그럼 이익의 어떤 상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보상 대책이 첨부되지 않으면 네.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떠세요, 교수님? 교수님 보시기에는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현행 토지보상법의 체계상 현금 보상이 원칙이고 이게 뭐 헌법상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뭐 예. 농담하면서 하는 얘기가 법대로 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벌어졌을 때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제 법을 들먹이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사는 상식선에서 정서적인 선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그렇죠. 그게 수용될 수 있는 게 일단 우선인 상황인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수용과 관련된 그런 구도가 과거에 이제 택지 개발 같은 뭐 나대지나 농지에 있어서의 벌어지는 개발 행태에서 쓰던 걸 네. 이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비 사업에 들이댔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뭐 나중에 사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기존의 그 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는 지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원 소유자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아파트를 받는 게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재개발 구역에 적지 않은 그런 소유자들은 이 뭐 다가구주택이든 다세대주택이든 노후가구가 임대 사업을 하면서 생계형으로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주거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생존권의 영업권의 문제가 함께 연결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끝까지 남아서 뭐 아파트 한 채 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적당한 시점에 시세를 받고 팔아서 딴 데 가서 다가구주택 사가지고 임대사업 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탈출의 창구를 원활하게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그 방향성이에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근데 이게 뭐 현금 청산이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시세를 받고 팔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래도 못하게 하고 마지막에 아파트를 받는 게 과연 그 원주민을, 원 소유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냐에 대한 가장 그 기본적인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라서 생각처럼 이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에 있어서 신규 택지 개발에 사용했던 수용의 그런 방식을 쓴다라는 게 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선택 때문에 이 공급 확대 목적으로 지금 도입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사실은 더 얽매여서 진행이
안 될 그럴 가능성이 사실 더 많다고 봐요. 근데 사실 만약에 제가 개발 사업 지역에 살고 있고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돈 받고 새 아파트는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대로라면.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저는 이번 대책이 좀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보는데 네. 변창흠 장관이 이제 나오고 한 달 만에 대책이 나왔잖아요. 예. 한 달 만에 이게 뭐 5년, 10년 후에 장기 프로젝트 계획이 모든 게 완성될 수가 없고 이번 내용만 보더라도 어느 구역인지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뭐 어떤 자금, 어떤 재원을 가지고 뭐 준비한다는 얘기도 안 나왔고 그냥 30만 호, 80만 호, 3080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 30만 호, 전국이 80만 호라서 3080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게 그리고 이제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뭐 현금 청산 좋아요. 이게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한테 또 아파트를 줄 수는 없으니까 현금 청산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어느 가격으로 하는지도 안 나왔잖아요. 감정 평가에서 감정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뭐 시세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정도 된다면 한 6억, 7억에 정부가 가지고 가고 너 현금 청산 대상이라고 하면 과연 감안했을 국민이 과연 몇 명이라 될까? 저라도 그렇게 된다면 지금 방송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거 불러매고 지금 네, 나가야 되거든요. 반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반발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절차나 내용을 보면 협의나 설득의 과정이 아니고 법대로 하겠다. 아, 법에는 문제 없으니까 뭐가 문제야. 법대로 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은 법 잘 모르거든요. 다수의 한 90% 국민들은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인데 법 없이도 사는 게 나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니까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거지 나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사유재산을 법으로 침범한다면 법을 떠나서 투쟁할 것이거든요. 네. 옛날에 용산 참사도 보듯이 저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밀어붙이면 반드시 생긴다고 보거든요. 아니 내 전재산에 걸렸는데 목숨 안 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고 한편에서 보면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하는 절차를 보면 약간 선민의식? 약간 오만이 묻어나는 게 기존 4년 동안 대책도 그래요. 우리가 하면 달라. 우리가 하면 공공의 목적이니까 모든 게 돼. 너희들이 참어. 이번에도 공급 물량 우리가 하면 다 돼. 사유재산 공공의 목적이니까 현금 청산하면 돼라고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데 지난 정권들도 신도시 개발은 쉽잖아요. 토지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서울 특히 도심의 그런 밀집 지역들을 개발하는 거는 예전에 뭐 용산 참사도 있듯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30만 호를 해결하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10년이 지나도 쉽게 해결 안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자꾸 공공성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내 집을 현금 청산하고 공원으로 개발되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공공 개발해서 무주택자한테 준다 그러면 그거는 공공의 목적이 비경합성, 비배제성이잖아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다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 내 집을 빼앗겨서 무주택자한테 준다는 게 과연 공공의 목적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관련돼가지고 네. 그 재개발 구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마지막까지 남을 수도 있고 도중에 이제 팔고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렇겠죠. 있어요. 손바뀜이 많아요. 네네. 그게 뭐 나쁜 거냐에 대한 뭐 문제를 떠나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과 도중에 시세에 팔고 나가는 사람들의 이제 개발 이익의 그 수용 정도를 네. 이제 분석한 적이 있는데 한 60% 수준이에요. 뭐가 어떻게? 그러니까 남아있으면 100을 가질 개발 이익을 네. 도중에 팔고 나가는 사람은 60 정도밖에 못 체제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 감정평가로 공공으로 이 현금 청산을 해보면 그보다 더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리스크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현실화된 마지막 시세에 가까운 개발 이익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먼저 팔게 되면 사실은 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값에 넘길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현금 청산을 뭐 감정가로 한다,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구도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 더 사실은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개발의 포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사실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뭐 정부 쪽 입장을 들어보면 결국 뭐 버틸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냥 법대로 할게라고 해서 현금을 주고 내쫓는 뭐 그런 상황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집을 샀을 때 얘기죠. 안 사면 문제는 없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딱 끊어보면은 집을 사지 말라고 했는데 샀을 때 문제잖아요. 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지 말라고 권유를 했고 네네. 두 달 정도 있다 발표를 한다 그러잖아요. 지역을 두 달 정도 있다 재산권 행사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나요?
냉정해 볼 때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네. 미리 들어가서 사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래 살던 분은 구제를 하는 방안이 만들어진 게 분명해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보면 새로 산 사람이 어? 이익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걸 현금 청산을 받아가지고 이익이 100인데 60이다. 물론 그렇게 결론이 나요. 그러면 안 사면 되잖아요. 안 사고 두 달 기다리셨다. 아니 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두 달 시장에서는 거래가 있고 발표하는 걸 듣고 갖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네. 청산을 해서 자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예. 뭐 사업이 망해서 현금이 필요한 그런 기존 주민들도 있을 있죠. 거고 그건 제가 그런 거래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거래를 한다 그러더라도 지금처럼 현금 청산에 문제가 있으면 시세를 못 또 못 받게 되거든요. 그 한두 분 여러분 때문에 전체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밀어붙인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약간 과장되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분명히 좀 강공인 면은 분명히 있어요. 존재하는데 키워드가 뭐냐면 토지 소유주들이 반대라면 못합니다. 근데 기한의 문제죠. 두 달 정도 안에 발표한다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차라리 한 달 안에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논란이 사라지잖아요. 대책 발표될 때 했어야죠. 예, 맞아요. 제일 좋은 건 소장님 말씀대로 발표될 때 같이 했는 게 맞아요. 근데 저 문제는 급하게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과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서 제가 말씀하고 있으니까 좀 지정을 해도. 네. 한 교수님 말씀 듣고 네. 네. 이 교수님 말씀 다 듣고 제 얘기는 그거죠. 정부가 무리하게 던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인 거예요. 영끌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적법한 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키워드는 토지 소유주분들이 정부가 내놓은 공공주도 개발의 형태를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던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만약에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논란이 없어지고 개인 거래가 되겠죠. 그 지역은 제외되니까. 선정이 된 지역은 뭐냐면 1년 안에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권의 침해가 지금 이제 필요한 대책 부분에 그분들도 1년 정도는 감수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보상 대책을 정부가 만들어준다라면 지금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무리한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결론은 났어요. 왜? 결국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부가 급하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미. 해버렸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명을 놓고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하잖아요. 왜? 지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을 갖다 3월 국회 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완비가 되고 나면 절차대로 가는데 잡음은 분명히 있겠지만 방향은 정해졌잖아요. 서울 시내 도심에 집이 없다고 모두들 아우성이니 젊은이들이 영끌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냉정해 볼 때. 또 하나,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할 수도 있죠. 근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는 없어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도 아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죠.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계속 그동안 이게 이어지고 집값을 못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시장이 지금 약간 둔화된 느낌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로 넘어가면서 그 얘기 지겹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사 대책이 이사 대책이 네. 나오니까 네. 시장이 지금 다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토지주들이 결정하겠죠. 정부가 결정 못합니다. 이거 발표만 했지. 토지주들이 정부가 던진 내용을 보고 기존 추진위원회나 조합장들이 좋다라고 하면 이게 현실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싫다고 하면 정부 안만 밀어붙여도 될 수가 없죠. 뭐 지지부진해지겠네요. 네네. 근데 단 하나 이제 힌트가 있죠. 공공재개발을 시작했는데 신청을 70곳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 단지 지역 정비족 쪽에 추진위원회가 되고 사업이 안 되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서울 시내. 그 부분들이 사업 수익이 좋아지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붙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현실화 된다라면 뭐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그런 문제까지 같이 잘 현실성이 이어질 텐데 문제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방향성은 좀 인정해 주자라고 말씀드리고 문제점은 정부가 지금 빨리 정신 깊이 좀 막 면밀하게 해서 탁상에서 하지 말고 현장 나오면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빨리빨리 좀 철회하면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봅니다. 방향성은 인정을 합니다.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고 저도 그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네. 뭐가 그거에 있어서의 장애물로 작용하느냐라고 판단을 하면 지금 정부가 걸고 있는 이런 현금 청산과 수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란들이 결국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그런 현금 청산과 관련된 부분, 원소유자들에 있어서의 재산권의 어떤 행사에 대한 부분이 제약이 되는 구도가 인지가 되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장관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니들 마음대로 선택해. 이거 싫으면 저거 하면 되잖아.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그런 구도에서 모든 힘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논란 없이 진행됐을 민간 쪽의 재개발과 재건축도 굉장히 지금 정지된 상태에서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쪽에 대안을 제시를 해놨으니까 니들 싫으면 안 해. 근데 우리는 이만큼 가지고 뭐 32만 원을 만들어낼 거야.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원주민들 혹은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선택의 답안지를 여러 가지로 만들고 판단을 힘들게 만드는 불확실성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올해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물량이 작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자신한다는 게 과연 좋은 성과를 낼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도심 쪽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딴지를 거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전창훈 장관이 지난해 말 이제 취임을 하면서 설 전에, 설 연휴 전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고 정말 내놨습니다. 2월 네. 4일에. 근데 조금 너무 급하게 내놓는 바람에 오히려 제도가 대책이 또 다른 논란을 너무 키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논란이 논란을 만들어버렸거든요. 이제 뭐 애기는 다 맞아요. 투기를 억제해야 되고 또 구역을 발표하고 네.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낙후된 지역에 투기 세력이 들어오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대책이 발표될 때 구역 발표가 됐어야 되고요. 그 구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서 차분하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현금 청산대 대책 발표일 2월 4일 이후부터 사는 사람은 현금 청산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어디? 어딘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은 투기 세력들도 있지만 아파트 가격은 워낙 올랐고요. 그런 낙후된 지역들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개발이 추진 안 되던 지역들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안한 마음에 돈이 없으니까 나는 실수요로 빌라라도 사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 어느 지역이 구역 지정이 될지 모르니까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빌라도 지금 못 사고 있거든요. 저한테 그런 연락이 많이 오는데 선생님 저 지금 빌라 사면 혹시라도 지정되면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야 될 실수요자조차도 지금 못 사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거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적어도 지금 뭐 이야기하잖아요. 서울만 뭐 스물 곳인가 뭐 이게 네. 후보지를 정했다라고 하는데 말만 정했다 하지 말고 대책 발표될 때 정한 다음에 대책을 발표하는 게 맞고 국민들은 2월 4일에 설 전에 발표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설 전이든 설후든 확실하게 만들어서 열매가 익은 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지금 그냥 이렇게 발표해버리니까 이게 불난 맛에 과연 되는 게 맞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불신이 벌써부터 싹튼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조합이 3분의 2 이상 뭐 동의 네.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3080이 조합 민간인들이 3분의 2 동의 안 하면 3080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상황이 될 수 그런 있죠. 무책임한 말이 돼버리는데 그럼 3080이 뭐가 의미가 있을까? 진짜 3080을 추진하려면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또 가져야 되고 권한을 가지면서 결국 민간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하는 가격 이상으로 토지 보상금의 시세에 미래 가치까지 더해서 보상을 해준다면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몇 년 됐나요? 우리 백운호수 주변에 그 아파트 개발을 하고 했나요? 하고 있거든요. 백운벨린가 뭐 있는데 거기에 식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린벨트에 식당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 식당 제가 좋아하는 막국수 집도 있어서 이제 자주 가고 이랬는데 네. 일사천리로 다 보상이 끝나버리고 아파트가 빨리 지어졌거든요. 보통 상인들은 막 투쟁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빨리 됐냐면 상인들이 생각하는 가격 이상으로 보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6개월 내에 그냥 다 적고 나가버렸단 속전속결로 말이에요. 이루어졌군요. 그렇죠? 그래서 속전속결로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주기 때문에 나의 기대 이익보다 더 주니까 그냥 나가는데 공공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줘버리면 다 나가요. 다 나가면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이 되는데 예산도 별로 없고요. 저렴한 돈으로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까 지금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와 낮은 금액은 이게 네. 불일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추진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도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대책에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이 안 됐다는 게 이게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오히려 논란만 키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뭐 1년에 한 30조 이상 뭐 세금으로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앞으로 10년 동안 뭐 계속 이런 사업에 쓰겠다라든지 뭔가 방향성이라도 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미 지금도 뭐 아까 용산 얘기도 하셨지만 서울역 쪽박촌 같은 경우도 지금도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권 대신에 이제 현금 청산을 한다고 하니까 실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지역이 그 지역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지금은. 맞습니다. 그건 좀 문제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매물 잠김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맞습니다. 거래절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네.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정부가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인 거죠. 그건 맞습니다. 정부가 그 부분을 폐착을 한 거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교수님하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나는 말씀 중에 예.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한두 달 정도 조금 더 완비해서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죠? 그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딱 발표하고 뭐 2주 안에 신청하면 그러면 재산권 침해나 논란의 시간이 2주나 한 달에 정리가 된다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도 이해하고 소유주도 이해하고 네.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늘어놓고서 뭐 1분기도 아니고 2분기까지 늘어놨더라고요. 또 어제는 보니까. 네네.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상당히 불만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그 아까 후보지를 2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죠. 발표를. 이 정부가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조금 돌격앞으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의 겸손함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국민을 예우하고 배려하고 국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라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다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해도 미스가 나오는데 이미 미스가 날 걸 널어놓고 발표를 하니까 아까 말씀이 맞아요. 설 전에 안 했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냥 변창흠 장관이 저희가 국민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고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설 끝나고 발표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미리 했더라면 좋은데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이미 지난 일이고 분명히 지금 저희가 나눈 얘기 외에도 현장에서도 느끼고 있고 매물 잠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2분기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밤새서 아니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고서 밤새서 2분기까지 뭐 탁상놀이하고 뭐 토론 뭐 통계 조사할 거예요. 빨리빨리 해서 밤새 가지고 1분기 안에 지금 한 1분기면 이제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한 달 네. 보름 남았어요. 한 달 보름이면 역사를 이루죠. 그 못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분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변창흠 장관께서 밤을 새서라도 지금 국민들이 이거 미비한 부분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으니 네. 빨리빨리 해서 완벽하게 하면은 국민들이 그나마 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늘려가지고 논란을 불티를 계속 키우고 계속 뭐 언론에서도 비판이 계속 나올 거고 이거를 계속 방치한다는 거는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변창흠 장관께서 2분기 이런 얘기 싹 집어치우시고 이렇게 조금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좀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1분기 안에 국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좀 정상적인 공무원과 정부의 역할이 행동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지역이 정해지지 않아서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고 네. 그다음에 아까 뭐 3080 얘기하시면서 그 숫자도 사실 최대한의 숫자이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8.4 공급 대책 때도 발표했던 13만 2천 호에 대해서도 지금 지자체와 아직 논의를 하고 있어서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논의가 잘 되고 있어서 연내에는 좀 인허가나 이런 걸 본격화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제대로 되겠냐는 시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교수님. 근데 사실 제일 걱정인 게 뭐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 가는 방향성이라는 게 맞느냐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접근이거든요. 뭐 공공주도 방식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우르르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아직도 합의가 안 된 부분을 마치 그 임대차 3법 우르르 해가지고 순식간에 통과시켜버리고 시행해서 생기는 그런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처럼 이번에 있어서의 어떤 공공주도 방식의 수용에 따른 그런 선택들이 그런 또 과도한 또 섣부른 그런 선택이라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이 될까 봐 사실은 그 걱정이 좀 큰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무작정 뭐 범차원 장관이 밤을 새서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밤을 안 새고 그냥 낮에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분차분. 너무 그 합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점검도 필요하고 이번에 이사 대책 같은 경우에도 뭐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적인 구성 굉장히 완벽에 가까워요.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파고 들어가 보면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이러면서 네.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 일주일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검증받을 수 있는 시기와 논란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토론이 필요하고 거기에 조정이 이제 필요한 시기지 그거를 뭐 여당과 청와대와 국토부가 뭉쳐가지고 빨리 진행해서 입법하자라는 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좀 시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쪽방촌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것들이 좀 이 간과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쪽방촌을 재개발하는 거는 지금 정부의 어떤 성격하고도 사실 맞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 극빈층이 사는 그 공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손을 안 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아, 손을 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주 공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집을 주고 길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거 환경이 바뀌게 되면 쪽방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뭐 갑자기 소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주거 환경이 바뀌고 주거가 바뀌면 삶의 비용이 올라가요. 아, 들어가는 비용들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다시 입주해서 살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가 계속 겪었던 문제점이고 그래서 주거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 쪽방촌과 관련된 뭐 기존 세입자들 다시 입주시킨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반의 반도 사실은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의 반도 못 들어온다. 그다음에 쪽방촌에 관련된 소유자들의 성격도 우리가 생각하는 투기자의 성격이 아니라 정말 극빈 임대 사업자인 경우들도 많아요. 그중에 이제 뭐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간을 쪼개가지고 쪽방으로 운영을 하면서 노후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에 있어서의 어떤 생존권과 생존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돈 많은 토지 소유자들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적용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주거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아까 용산 사태 얘기를 했지만 용산 사태가 벌어졌던 문제점은 그게 주택 재개발에 있어서의 주거권의 문제가 아닌 사업 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서울의 역에 가까운 쪽방촌에 있어서의 토지 소유자들, 네. 건물 소유자들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생존적인 문제가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이 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 세장한 필지와 세장하게 나눠진 소유권의 그런 관계들을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수용을 해가지고 일시에 개발을 해서 그런 기존의 그런 미세하게 막 쪼개져 있는 이해관계와 소유와 관계를 다시 재생해낸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선택이라고 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단순하게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현금청산 해주면 돼라고 접근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변창흠 장관이 이사 대책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끌해서 집을 안 사도 된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80이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최대치의 숫자이기 때문에 과연 그리고 공급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4년 전에도 그 얘기했었거든요. 집 사지 말라고.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멘붕이 오고 아파트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금 빌라도 못 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매번 얘기하지만 가장 문제는 신뢰잖아요. 정책의 네. 신뢰, 일관성, 그렇죠. 또 심리인데 이게 지금 도심 역세권 뭐 개발하고 낙후된 지역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벌써 일관성이 없어져 버린 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공약이 뭡니까? 도시재생이잖아요. 도시재생 뉴딜. 네. 도시재생 뉴딜은 뭐예요? 기존 뉴타운 개발과는 다르게 낙후된 지역들을 일괄 개발하지 않고 도로 정비, 주차장 정비, 살기 좋은 마을로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는 게 뭐 원래 50조를 투입해서 계획이었는데 집값이 잡히지 않고 아무리 규제를 해도 안 되다가 이제 공급을 늘려야겠다라고 방향 선언을 하다 보니까 야, 공급 어디다 늘려? 서울 도심에 뭐 쪽방촌? 그런 지역밖에 없네. 결국에는 도시 재생 대상이 되어야 될 지역을 MB 정부 시절의 뉴타운 개발처럼 그렇게 개발 밀어붙여서 개발해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없고 문재인 정부의 처음 출범했을 때 초심하고도 전혀 맞지가 않은 정책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3080이면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이 될까요? 그 해결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책에? 3080 공급을 하면 다 해결이 되냐고. 아니잖아요. 그 어디서 나왔어요? 3080이? 그런 게 없거든요. 왜 지금 주택이 부족하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불안하고 내가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영원히 못 살 것 같으니까 영끌해서 집을 사게 되고 과소요가 붙다 보니까 주택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지금 주택 보급률이나 물론 양질의 주택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2012년도 집값이 떨어졌을 때 진짜 절대적인 집이 부족했냐 그러면 그때는 또 집이 남아 돈다고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너무 어렵게 돌아가는 거 아닐까? 돌고 돌아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관문, 가장 어려운 길로 접어들어 버렸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길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낙후된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들의 지역을 건드려 버린다는 건 진짜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강남 재건축하고 다른 문제예요. 나의 자산,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자칫 풀지 못하는 숙제의 그런 어려운 길을 정부가 가버렸는데 생각해보면 쉬운 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뭐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으로 배제해서 매물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공급 물량이 3080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심리잖아요. 심리가 부족하다면 2017년, 2018년도에 30만 호가 아니에요. 3만 호라도 진짜 양질의 주택, 진짜 좋은 주택들 있잖아요. 강남의 고급 주택처럼 세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공공임대주택이라도 한 만 호, 3만 호 정도라도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진짜 좋네. 나 기다리면 나 여기 들어갈래. 나 기다려볼래라는 마음이 들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는데 지키지도 못하는 3080을 던져버리니까 이거 풀기도 어렵고요. 정부는 열심히 노력하고 숫자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선을 다할수록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마음이 아프고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사실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유로 꼽았던 것 중 하나가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지난해 두 개법만 시행이 됐었는데 이게 뭐 임대차 3법의 영향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정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영향이 아니 이런 영향은 아니었다. 근데 최근에 업무보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했다. 이거는 인정하고 이제 보완 입법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어느 제도나 일단 발표가 되고 나면 과도기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조금 길었죠 이번에는. 뭐 예전보다 조금 더 길고 있는데요. 요즘 추세를 보면은 전셋값이 지금 둔화가 됐습니다. 둔화가 됐고 좀 가격 임계점이 다다른 것 같아요. 너무 전셋값도 비싸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도 좀 많이 줄었거든요. 매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신호들이 이제 어떤 가격의 임계점이 왔는데 원인은 분명히 저 임대차 3법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충격이 왔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기한의 이익에 대한 자본이익 말고 임대소득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심리가 당연히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고 그 시장에 나타나는 건 당연한데 그 정도의 차이였죠. 차이인데 또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신규 선호하는 주택 아파트 형태들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몰리면서 작년 12월까지는 아주 좀 심했고 1월 들어서면서 이제 전체 거래량이 좀 다운되기 시작하면서 이 가격도 약간 둔화되는 추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한두 달 더 가면 조금 이제 과도기를 겪고 이제 안정세로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사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이사 요번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화를 줄지를 결론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전세 시장이든 매매 시장이든 결국은 다 연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확한 신호를 주고 투명성과 또 신뢰성이 보장이 된다라면 시장이 안정화하다는 방향으로 추세를 흘러갈 텐데 말씀 올린 것처럼 2분기까지 이걸 늘어나가지고 사회에 좀 혼란적인 요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치한다라면 너무 느긋하게 뭐 집권 여당의 어떤 그걸 취해가지고 느긋하게 가시면 안 되고 서민들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 지역 후보지들이 뭐 어느 곳인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어떤 심정을 헤아린다라면 조속하게 시행을 하면 이 임대차 3법으로 네. 인한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투명성과 함께 매매 물량이 나온다는 기대 심리가 있으면 전세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시장 자정작용이 일어나겠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오려면 결론은 다시 정부가 좀 신속하고 빠르게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정말 많이 내놓으면서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고 임대차 3법에 대한 입장, 영향에 대한 입장도 이렇게 바뀌면서 또다시 신뢰를 잃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글쎄요. 임대차 3법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지나치게 그 고민 안 하고 밀어붙인 게 화근이었고 실제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자꾸 아까도 약간 좀 이렇게 그 심하게 반응을 했는데 한분도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안정되고 있어요. 말씀을 하신 것만 기억이 나서. 근데
근데 이번에도 안정된다고 말씀하시면 실제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전세가도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가격도 사실은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게 가격을 낮추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은 거래량은 주는데 가격은 오르는 게 지금의 시장의 모습이에요. 기존의 메커니즘과 좀 다르게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이 시장의 어떤 동맥경화를 잃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또 다른 부작용 중에 하나고 사실 임대차 입법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게 과도기적인 현상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지금이야 뭐 갱신한 사람들은 그나마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전세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체감을 못하고 지나겠지만 이분들이 2년 지나서 다시 연장을 못하고 신규 계약을 할 때는 4년째 상승분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작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뭐 많이 오른 데는 20% 이상 올랐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뭐 과거에 오른 걸 치면 정말 두 배로 전세금을 내야 되는 각오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체감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세난의 문제가 앞으로 향후 1년 뒤, 2년 뒤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이거는 끊임없이 이 전월세 시장이 그 있어서의 문제를 발생시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전월세 신고제를 해서 거래된 가격을 안다 그래서 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원초적인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되돌아갈 수 있는 게 저는 기본적인 답이라고 보고 네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정부가 인정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세 번째 사과를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 두 번째까지 했으니까. 네. 쉽지 않다는 말씀을 애들로 표현해 주신 거라고 해석해보겠습니다. 국토부에 명운을 걸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했는데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한문두 교수, 이창무 교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슈엔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